임실 지역에서 실시된 벼 무인 항공 공동 방제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남원시가 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임실군은 지난 7월과 8월 22일간 진행한 벼 무인 항공 공동 방제로 4,500 헥타르를 처리했습니다. 특히 읍면 단위로 구성된 6개 드론 방제 법인이 관할 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방제를 펼쳤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방제는 벼 양분 부족으로 일어나는 깨시 무늬병을 경감하고 수량 증수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근무에도 임실 벼 재배 농가들이 벼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항공 방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 개막하는 제59회 도민체육대회와 2022 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단을 발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가 14개 시군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렌즈 관련 광학 전문 업체인 레이 머티얼스 신축 공장 준공식이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신공장은 첨단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 16,000제곱미터 부지에 160억 원을 투자해 준공됐으며 내수 공급 및 해외 수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기대됩니다. 익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생종 배인 원항 14톤이 올해 첫 캐나다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금마와 낭상면 일대 72 농가 57헥타리에서 연간 1,700톤가량 수확되는 익산 배는 안전성 확보와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정밀 예찰이 주기적으로 실시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